지난번에 그 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오늘부터는 이제 화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 화를 버리는 방법은 좀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.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화를 버리는 수많은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해보다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자기한테 잘 맞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화가 잘 버려지더라 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특화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거는 꼭 이렇게 숙지를 해 두시면 화를 버릴 때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첫 번째 이제 화를 버리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화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대상으로 향하지 않고 그화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리가 이제 화가 났을 때그 화나는 대상으로 마음이 향하게 되면 화가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 화가 진행이 되게 되죠. 그런데 그 화나는 대상으로 마음이 가지 않고 그걸 돌려서 아,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났구나. 만약에 이렇게 볼수 있다면, 그거는 이제 그 순간에 이 화를 나게 만든 그 대상으로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, 나한테서 일어난 그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. 나한테서 화가 일어났구나 하는 그 자기에게 일어난 그 화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, 이거는 이제 그 자체로서 이미 화가 좀 제어되는 어느 정도 이제 한 단계 쉬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. 일단 그 대상으로 가지 않고 마음을 보는 그 자체가 그 화를 버리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보통 이제 대상으로 마음이 가는 상태에서는 화를 버리기 어렵지만, 그 화가 일어나는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보게 되면, 아, 나한테 화가 일어났구나.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상이 아니라 이 마음을 이제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그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제 바깥 대상은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게 상당한 제한이 있다. 그러니까 일부 우리가 통제할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화를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렇지만 그 대상을 통해서 화를 내고 있는 내 마음은 내가 이제 수행이나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이 화를 가라앉힐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단은 이제 우리에게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밖에 있는 그런 대상들의 원인이 있는 것도 분명히 인정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제 화가 일어났을 때 일단은 나한테서 화가 일어나는구나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났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이런 화를 버리는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보통은 이제 화가 그러니까 일어나는 걸 빨리 알아차릴수록 알아차리는 순간에 이 화가 버려질 수가 있는데 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만약에 지체되거나 좀 화가 한참 진행되고 나서 알아차리게 되면 아무래도 화를 버리는데 좀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위빠사나 서적이나 또는 뭐 그런 명상 서적 같은 데 보면 알아차리면 사라진다.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알아차리면 사라진다. 이것을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워요. 화가 이제 처음 딱 시작할 때 알아차리면 그건 금방 사라질 수 있지만 이미 화가 막 10분, 20분 이렇게 진행된 상태에서 그걸 알아차린다고 해서 당장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. 왜냐하면 화가 이미 많이 진행이 돼서 힘이 붙은 상태에서 그냥 화를 알아차리기만 한다고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이럴 때는 좀더
이 화를 버리기 위한 노력과 또 여러 가지 방향의 방법을 동원을 해야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에게 화가 일어날 때 그 화가 일어나는 것을 신속하게 알아차리는 그런 훈련을 자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그 화를 알아차린다는 것이 그럼 무슨 말이냐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. 보통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한순간에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보진 않습니다. 그래서 현재 화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또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는 보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화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이 앞에 일어났던 그 화를 기억해서 알아차리는 이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화를 알아차린다고 하는 거죠. 뭐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앞에 마음을 뒤에 마음으로 알아차린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화가 일어났는데 그 화가 진행되기 전에 얼른 마음을 이제 그 자기가 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서 아, 나한테 화가 일어났구나. 이렇게 아는 것이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화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설명할 이 화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죠? 근데 만약에 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 화가 막 진행되고 나서 하는 것은 좀 늦고 이미 화에 힘이 상당히 이제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화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가급적이면 빨리 알아차리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것도 이 화를 버리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.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화가 일어날 때의 태도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. 이 화를 알아차릴 때. 이 화를 알아차릴 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 화라는 현상을 자기 자신하고 동일시하면서 아, 내가 화를 내는구나 하고 아, 또 왜 내가 화를 내지? 또 이러면서 화를 내는 또 그 마음에 대해서 또 불만을 일으켜서 또 화를 내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보지 말고 단지 아, 화가 일어나는구나. 그냥 단지 화라는 현상이 마음의 심리 현상이 일어나는구나. 이렇게 나와 이 화를 동일시하지 말고 단지 하나의 화라는 현상으로 바라보는 이것도 이제 화를 알아차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이제 대상,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마음을 쓰는 그 방식이 달라진다.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. 보통 우리가 세속에서는 좋아하는 걸 만나면은 딱 마음이 달라붙고 원하지 않는 걸 만나면 싫어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은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이것이 좋은 것이 나타나든 원치 않는 것이 나타나든 좋아하고 집착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 걸음 떨어져서 그냥 단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다시 있는 그대로 그냥 그 현상을 알아차리는 이런 식으로 탐욕과 성냄이 없이 대응하는 이렇게 마음이 전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그래서 화가 일어나더라도 그 화를 알아차리고 이 화를 버리는 지혜를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오히려 화는 번뇌지만 이 화를 통해서 지혜가 개발되는 또 하나의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를 알아차리면서 화를 대응하는 이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화가 일어나더라도 이 화는 또 원치 않는 마음 상태니까 이걸 또 싫어하는 쪽으로 대응하지 말고 그냥 화가 일어나면 아 화가 일어났구나 화가 있구나 이렇게만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화를 버리는 첫 번째 출발점은 화가 일어나면 단지 화가 있구나 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가급적이면 빨리 이렇게 또 이걸 싫어하지 말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없이 단지
화가 있구나, 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아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